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코스코 갈 때마다 늘 발길을 붙잡는 코너가 있죠? 바로 빵인데요. 코스코엔 웬만한 빵집이 가지고 있는 베이커리 메뉴는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빵집 못지않게 맛도 좋고요. 이번 영상은요, 맛있어서 재구매하고 있는 베이커리 제품들 중 6가지를 공유하고자 해요. 즐겁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는 치즈케이크예요. 16조각에 14불 99센트로 가성비 좋기로는 탑3 안에 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엄청 크죠. 크기에 놀라고, 가격에 두 번 놀라고, 맛에 세 번 놀라게 돼요. 우유와 치즈 맛이 진한 코스코 치즈케이크는 한번 맛을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구매하게 만드는 케이크예요. 맨 밑에는 그람 쿠키, 중간은 보슬보슬 치즈케이크, 그 위에는 생크림과 버터가 합쳐진 크림치즈가 얇게 올려져 있어요. 많이 꾸덕하지 않고요. 아주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원래 케이크는 한번 먹으면 너무 달아서 쉽게 질리는데 이 케이크는 많이 달지 않아요. 기호에 따라 좋아하는 과일이랑 먹으면 맛이 배가 되니 꼭 함께 드셔보세요. 이렇게 딸기 올려서 먹으면 쫀쫀하고 진한 치즈케이크 맛에 딸기의 상큼함이 더해져서 매력있어요. 손님이 오시거나 친구 왔을 때 커피 한 잔에 이 치즈케이크 한 조각 있으면 카페에 안 가도 돼요. 냉장 보관이지만 오래 두고 드실 거라면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면 돼요. 치즈케이크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 완전 추천이에요. 두 번째는 브레이디드 애플 스트루들이에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트루들은 소용돌이라는 뜻으로 과자를 자른 면이 마치 소용돌이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얇게 느려편 반죽에 과일을 얹어 말아 구운 오스트리아의 전통 과자인데요. 특히 사과를 얹은 애플 스트루들이 유명하다고 해요. 코스코에서 그 느낌의 스트루들을 맛볼 수 있어요. 총 8개가 들어있어요. 파이 하나 크기가 아주 커요. 겉에 페이스트리가 얇고 아주 바삭해요. 속엔 촉촉한 사과 필링이 들어있고요. 시나몬 향도 은은하게 나고요. 맛은 생각한 만큼 달달하고 맛있어요. 우유나 커피와 드셔도 좋고요. 얼그레이 홍차와 드셔도 참 잘 어울려요. 저녁 모임 등에 디저트로 들고 가기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맛있는 빵이에요. 다음은 식빵이에요. 미국인들은 식빵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알던 파리바게트 식빵의 그 보들보들하고 쫄깃쫄깃한 식감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엔 맛있는 식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동안 먹어본 제품들을 보면요. 이건 오로이트에서 나온 감자 식빵인데요. 빵이 얇게 슬라이스 되어 있어 햄, 치즈, 계란 넣고 샌드위치 해먹기에 좋아요. 감자 식빵답게 구수한 냄새도 나고요. 다음은 아르테사노 식빵인데요. 이 제품이 가장 무난하면서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제품이라 그런지 물량도 가장 많아 보여요. 이 빵은 두께감이 있고 폭신폭신해서 프렌치 토스트 하기에 좋아요. 이건 토마스 머핀인데요. 잉글리시 머핀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브랜드가 바로 이 토마스 머핀이에요. 일반 그로서리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토스트해서 버터 발라 먹어도 맛있고요. 계란 프라이, 햄, 치즈 끼워서 먹으면 맥모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 가운데 요즘 꾸준히 재구매하고 있는 식빵은요.
데이브스 킬러 브레드에서 나온 21 홀그레인 식빵이에요. 식빵 한 조각에 단백질 5g, 식이섬유가 17%나 함유되어 있어서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품목이라고 할 만큼 건강한 빵에 맛도 있어요. 고과당 콘시럽과 인공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21가지의 유기농 통곡물로 만든 non-GMO 제품이에요. 22g의 통곡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먹어도 입안에서 곡물이 꼭꼭 씹히면서 푸짐한 식감과 미묘한 단맛이 있어 이 자체로도 너무 맛있고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먹기도 하고요. 버터 한 조각 올려서 토스트한 후에 꿀 뿌려서 먹고요. 크림치즈 바르고 위에 제철 과일을 얹어서 먹으면 더욱 맛있고요. 노릇노릇 토스트한 후에 페타치즈 샐러드 얹어서 드셔보세요. 한국에 있을 때 출근길에 가다 보면 길가에서 풍기는 길거리 토스트 냄새가 저를 유혹하곤 했는데요. 길거리 토스트는 구운 식빵에 계란과 채썬 양배추가 들어간 토스트예요. 채소들을 채 썰고 준비하기에 바쁘고 시간이 없다면 코스코에 있는 요거 사다가 만들어 보세요. 새로 나온 유기농 샐러드 키트인데요. 로메인,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이 골고루 잘 다져져 있어요. 채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간단하게 길거리 토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팬에 채소, 계란물을 붓고 식빵 모양에 맞춰 모양을 잡아줘요. 윗면을 지그시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들면 속까지 잘 익은 거예요. 식빵의 경우 양이 많으면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다음은 크루아상이에요. 주먹 두 개 이어 붙여 놓은 것만한 큼지막한 사이즈의 크루아상이 12개가 들어있는데요. 가격이 4불 99센트예요. 버터 맛이 진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채소와 치즈 넣고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기에도 좋고요. 사자마자 몇 개는 바로 먹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두세 개씩 담아 냉동고에 넣어놓고 먹는데요. 냉동한 크루아상은 미니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먹으면 겉바속촉, 새로 사올 때처럼 프레쉬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다음은 프랑스에서 온 매니세스 유기농 바게트예요.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제품인데요. 재구매하는 빵 중 단연 손꼽히는 빵이에요. 코스코 베이커리 코너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게트도 맛있는데요. 반면 이 제품의 특징은 유기농 성분의 non-GMO 제품일 뿐만 아니라 반쯤 구워진 매니세스 바게트는 오븐에 구워 먹는 것으로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 제품의 장점이에요. 이건 치즈랑 먹어도 맛있고 잼을 발라 먹거나 에그 샌드위치 또는 마늘 바게트로도 먹는데요. 살짝 녹은 버터에 다진 마늘과 다진 파슬리를 넣고 잘 섞어줘요.
겉은 쫄깃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바게트를 좋아하는데요. 이 빵이 딱 그런 빵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마들렌이에요. 양이 꽤 많은데요. 가격은 7불대예요. 가끔 세일도 하는데 세일할 때는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 중 하나고요. 낮게 포장되어 있어서 바쁜 출근길이나 아이들과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요. 직장 동료들과 커피타임에 하나씩 나눠 먹기에도 좋아요. 웬만큼 맛 좋은 빵집이나 카페에서 파는 마들렌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보들보들하고 촉촉하면서 달달한 게 커피와 함께 먹으면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추천하고 싶은 맛있는 빵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